자, 그 다음에 27번 봅니다. 소방장비 공기중 무게가 2kg이고요. 자, 여기서 무게니까 킬로그램 쓰면 원래는 이제 질량인데 여기서는 이제 킬로그램 포스를 갖다가 자, 킬로그램 표현한 거예요. 자, 무게는 이제 중량이니까. 그다음에 수중에서의 무게가 0.5kg일 때이 장비의 비중은 어떤 거냐?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바로 이제 비중이라는 것은 에서는 자, 감마 W의 감마다. 그래서 감마 W는 보통 뭐예요? 기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 4도실 때 자, 물에 무엇을 갖다가 4도실 때 물의 비중량을 기준으로 두는 거죠. 네, 물의 비중량을 기준 줬을 때 다른 물질의 비중량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비중량. 자, 참고로 이제 비중량이라는 것은 이제 뭐를 갖다가 바로 중량을 갖다가 바로 뭐로 최적으로 나눈 거, 부피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비중량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자 킬로그램 포스를 자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 킬로그램 포스 중량, 그죠? 중량을 요걸로 나눠준 건데. 요 문제에서는 요거렇게 했기 때문에 요게 원래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킬로그램 포스가 되는 거죠. 근데 포스를 생략한 겁니다. 아셨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단위도 요런 단위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예요? 네, 킬로그램을 자, 킬로그램을 킬로그램 포스로 이렇게 놓고 자, 푸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지문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중을 어떻게 구하려면 비중 구하는 식은 이렇다. 그러면 4도실 때 물의 비중량은 얼마다? 1000kg force per 세제곱미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또는 이제 9800 N per 세제곱미터이다. 근데 여기서는 요걸 써야 되겠죠? 왜냐면 요 값을 주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kg force인데 잘 드셔야 돼요. kg force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무게를 갖다가 kg 했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자, 해설에 정리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무게를 갖다가 무엇으로? 킬로그램으로 지문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요걸 갖다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냐? 공기중 무게하고 수중의 무게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요거는 무슨 차이가 있다? 바로 부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부력. 자, 부력을 갖다 이제 FB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공기 중 무게에서 자, 물 속에서의 무게를 빼준 거죠. 쉽게 해서. 그죠? 부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공기 중 무게에서 이제 수중의 무게를 뺀 것이 바로 부력이다. 이런 얘기죠. 부력. 그 만약에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면 0이니까 부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그러면 여기서 자, 부력이라는 것은 비중량 곱하기 뭐예요? 부피가 되는 거죠. 감마 V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자, 다른 물질의 비중량을 딱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놈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이 장비의 중량은 있어요. 장비의 중량은 지금 얼마예요? 자, 2kg이잖아요. 2kg 포스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요게 장비의 중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놈이 가지고 있는 자, 바로 부피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자, 이 물속의 부피가. 그렇죠? 부피를 갖다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으니까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공기 중에 2kg이고요. 자, 수중 무게가 0.5kg입니다. 그러면 얘를 빼주면 1.5kg이죠. 그렇죠? 1.5kg.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그냥 kg 포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kg 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대로 이용하니까 kg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부피는 자, 바로 비중량분의 자, 뭐가 되니까? 부적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물의 비중량 얼마라겠어요? 100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력은 얼마예요? 자, 1.5, 자,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서 이제 부피를 갖다 구할 수 있는 킬로그램, 킬로그램 없어지니까 부피 구할 수 있잖아. 1000분의 1.5니까 0.001로 자, 세제곱미터다. 요게 바로 부피가 되는 거죠. 여기서 부피를 갖다 구했습니다. 볼륨을. 자, 따라서 비중 구할 수 있죠? 자, 이거는 1000kg, 예,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장비의 중량이 얼마예요? 2kg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나누기 얼마예요? 자, 바로 부피가 0.001호 세제곱미터다. 그렇죠?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킬로그램 포스. 자, 포스 이렇게 놓으면 이제 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킬로그램이라고 주어져 가지고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자, 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 어떤 이제 포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자, 포스. 그죠? 그래서 부피 나왔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1.33이 나온다. 였네. 그죠? 자,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7번은 이제 부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비중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 자,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27번은.